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옛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다 즐겨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부디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쁜 예배, 기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있는 제가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하고 꼭 돌아가십시다. 시작. 네, 승리하고 돌아간다는 게 다른 거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 작은 교회만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도 갑자기 성함이 기억은 안 나지만 저를 이렇게 배웅해 주시러 오신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두렵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 떨리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으신 분들이 저를 보시고 저를 어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꼭 텔레비전뿐만이 아니라 뭐 예, 여러 군데서 보셨을 텐데 제가 혹시나 또 죄를 짓는 모습을 그렇진 않겠지만 뭐 거리에서 누구랑 싸운다거나 그러면 저 목사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는데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여러분들 사시면서 참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사셨나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못 태어날 뻔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저를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죽이시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얼굴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너를 만약 그때 죽였더라면 너는 내 옆에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아니, 하나님 난 지금 삶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가 굉장히 순탄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저를 왜 죽이려고 했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왜 믿게 했는지 다 이유가 있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치우러 이제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는데요. 하나님도 진짜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딱 점심시간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야 내가 널 못 날 뻔했는데 내가 진짜 나 생각도 안 하고 점심시간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냐?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그냥 전화하면 안 될 것 같대. 엄마! 이러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 스타일이 좀 약간 대장군 스타일이시거든요. 약간 대장부. 정말 강한 용사. 예. 여자지만 남자라는 예, 그런 굉장한 그 성을 남성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까 야 그냥 와라 해서 제가 태어나게 됐답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 방 먹이셨어요. 뭐냐면 야 내가 왜 점심시간에 갔었을까? 차라리 아침 새벽 시간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랬으면 네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을 텐데. 점심시간에 가서 네가 아 그게 걸린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뚱뚱하게 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안 웃으시네? 네, 전 되게 많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나게 돼요. 제가 80년에 태어나게 되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듬해 12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먼저 태어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서로 먼저 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태어나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뭐냐면요. 남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 이제 다 보면 아시잖아요. 다 이렇게 예, 한국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딱 저를 데리고 나가시면 그러신대요. 어머 너무 이쁘다. 지금같이 안 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같이 안 생겼어요.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은 포도 완전 눈이 포도래요. 포도. 예, 그냥 쪽 빨아먹고 싶대요. 그 정도로 눈이 컸대요. 예, 저도 안 믿겨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예, 근데 너무 이쁘다고. 얘는 어디서 왔냐고. 얘는 외국 사람 아니냐고. 그때서부터 어머니가 상처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 아닌 상처를 받기 시작하시는데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저도요 이제 커서 보니까 제가 한 12살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엄마 좀 아랍계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저게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어머니 약간 아랍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외국인 것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 때가 아프시고 난 다음에 바로 찍은 사진이고 저희 동생이 예, 조금 어렸을 때 찍은 거고 저도 좀 어렸어요. 괜찮죠? 얼굴 아니 감사합니다. 가짜로라 감사합니다. 예, 정말 저렇게 생겼는데 저희 어머니도 외국적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더 외국적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렇죠? 이제 내려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상처들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보 미안해.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더욱더 행복할 걸 생각해봐 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했냐면 아 그냥 씹어. 그냥 씹어. 그냥 걔네들 그냥 그러는 거야. 아 그냥 뭘 그런 말 들어. 이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상처를 더 받으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뻤으니 망정이지 제가 못생겼었으면 엄청난 고난이 더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토록 저희 할머니가 반대하시고 저를 지우려고 했던 그 할머니가 저의 얼굴을 딱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너무 이쁘다. 잘났어. 그 다음서부터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시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요 저를 안 키우셨어요. 예, 네, 저희 할머니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런 또 이분이요,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불자 중에 불자입니다. 절을 12개를 세우셨어요. 네, 굉장히 불자 중에 불자인데 그분이 변화되는 과정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절을 키우시고 절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저는 해맑게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막 랄랄랄랄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때는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애들이 저를 보고 그때 한참 유행하던 게 뭐였냐면 부시맨, 그쵸? 콜라, 깜시, 그리고 흑연탄, 뭐 석탄, 연탄, 뭐 하여튼 검은 건다 나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는 그때 이 중학 아 고등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걸 몰랐는데 아 쟤네들이 나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서 그냥 놀았는데 그게 아니라 5, 6학년 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별명들이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네들하고 싸웠어요. 그럼 싸움 했으면 제가 이겼게요, 졌게요? 졌어요. 당당히 졌습니다. 저 산구석에 가가지고요, 겁나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합기도장, 태권도장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유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더 과감입니다. 야, 싸우면 네가 지잖아. 그럼 그놈의 새끼 물어 뜯어서라도 데리고 와. 내가 책임져 줄게. 피가 나도 데리고 막 물어 뜯어버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어떻게 개를 물어 뜯어요. 개를 어떻게 아니 그럼 없으면 그 옆에 있는 짱돌 가지고 바꿔 오라고. 그건 그 뜻은 뭐냐면 아버지가 더 속상했다는 거예요. 제가 맞고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덤벼올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겨요. 그 다음서부터. 이기는데 그 엄마들이 이제 와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어머니가 또 오셔서 또 와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어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예, 저 그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저 기죽이지 않게 하려고. 우리 아들한테 내가 괜히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죽을까 하고서 저희 어머니가 대려 막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도 연락하시고 통화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6학년 때 제가 너무 놀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 동생까지 놀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빠가 놀림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뭐 가부예요. 이게 대대로 놀리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선택을 하셨어요. 뭐냐면 바로 저를 유학을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전날 저희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술을 여러분 혹시 청하라고 아십니까? 청하라고 아시죠? 그 술을 하루에 세 박스씩 드셨거든요. 다들 놀라시. 저에겐 그게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세 박스 드시고 나서 이제 본인이 거나하게 취하시면 들어와서 주무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유학 가기 전날 그날따라 일찍 오신 거예요. 야, 내가 일찍 들어온 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일찍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가 일생일대의 얘기를 싹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저랑 똑같은 상처인지를. 저는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박일준 씨의 계획, 임경애 씨의 계획, 그리고 저희 식구들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저를 유학을 보내려는 것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교자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가는 날 언제요? 성탄절이요. 12월 25일만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오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학을 결정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 제가 가서 할 고생은 생각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48시간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난생 처음, 정말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 엄마 아빠 생각도 안 나죠. 뭐 엄마 아빠가 뭐 있든지 말든지 뭐 그때는 나 비행기만 타면 나 간다. 막 비행기 거기 보면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때는요. 먹을 것밖에 정신이 없었나 봐요. 공부고 뭐가 없었나 봐요. 먹을 거 준대.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서 48시간이라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먼 볼리비아로 가게 되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36시간인가 그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이틀간을 갈 때는요. 정말 처음에 미국까지 가는데 12시간 걸리거든요. 12시간 가는데 정말 기뻤어요. 아, 정말 비행기가 이렇게 신기하고 멋지구나 했는데 다음에 브라질까지 가는데 13시간 반을 갑니다. 그리고서 13시간 반을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나 여기 진짜 엉덩이에요. 무슨 치질이 날 것 같고 그 딱딱한 의자에 그때는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날씬하고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안 믿으시네. 근데 누가 에이 그러지? 근데 그렇게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해서 볼리비아에 도착했어요.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말이 통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딱 비행기 그 내렸는데 제가 저 그때 처음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세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뭐 이민 뭐 아예 그 뭐 아무튼 예 신고하는 데 갔어요. 그랬더니 너 이거 여권 가짜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난 그때 아무 말도 없는데 얘는 그 여권이 가짜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브라질 사람인데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도 난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서 결국에는 돈을 몇 푼을 쥐어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삼촌을 딱 보는데 저희 삼촌이 조금 그 거기에 가신 지 오래되셨거든요. 이민을 가신 지 한 10년 됐을 때 제가 갔거든요. 저희 삼촌이 딱 보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야 너는 여기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야 똑같겠다 야 아주 잘생겼어 여기 나라 사람 치고 아주 그냥 계속 놀리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놀림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 놀리잖아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아유 야 장난친 거야 이거 사내가 이거 기집애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살려고 막 그러면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촌의 배를 그냥 꽉 쳤어요.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뺨타구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아 나는 이제 순탄치 않는 생활을 살겠구나 예고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삼촌이 이제 학교고 뭐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학교를 이제 딱 갔는데 애들이 전부 다 저보다 작은 거예요. 거기 생활이 어떠냐면요. 1970년대 우리나라 1970년대 60년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분들에게 딱 갔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저를 동양인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딜 봐서 동양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막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보고 브라질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해버렸죠. 저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은요, 이제 동양인이니까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이, 치노,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이 워낙 들어오니까 거기에 별명이 생긴 거예요. 꼬치노라고. 치노가 차이니스거든요. 꼬치노는 더러운 차이니스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거를 한번 내가 짱을 불러서 한번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맞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짱을 불러가지고 걔를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 애들이 저를 무시를 못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따라오는 그 너무나도 좋은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미녀라고, 절세 미녀라고 그 소개받은 그녀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랑 사귀자. 근데 제가요, 만약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 말을 못 알아서 모르겠어요. 어? 어? 그랬더니 제가 나 찾다고. 근데 저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학교에 짱을 먹은, 짱을 제가 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갔죠.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점점 그 나라의 삶이 익숙해지고 또 그 나라의 문화가 익숙해질 때쯤 저에게 아주 자그마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요, 이놈들이요, 담배를 저에게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희 할머니가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세상에서 배우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담배야. 근데 친구들이 담배를 이렇게 쑥 가져오더니 너 이거 안 피면 남자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남자인데 어떡하겠어요? 펴야죠. 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좀 있다가 또 술을 쓱 가져오는 거예요. 술을 싹 가져오더니 야, 이거 술 좀 마셔봐. 너 이거 술 안 마시면 너 여자래. 어떡해요? 남잔데. 마셔야지. 마셨어요. 그리고서 좀 이따 쓱 가져오는 게 마약이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여자래.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마약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마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믿으시질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저희 삼촌이, 저희 삼촌과 그 자녀분들이 있었거든요. 부인은 이제 이혼하시고, 자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사촌 누나죠. 사촌 누나가 저를 마약한다는 걸 딱 깨치려 한 거예요. 야, 너 마약하냐? 그러는 거예요. 마약이 뭔데? 대마초. 대마초 하냐? 그래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삼촌이 알면 난 죽으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좋은데 왜 누나가 나를 못하게 해? 야, 내가 더 좋은 삶을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누나가 보장할 건데? 누나가 어떻게 날 보장할 건데?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 12월 25일마다 가는 교회? 거길 왜 가? 그랬더니 빨간 날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래? 나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누나, 그러면 가면은 뭐가 있는데? 가면은 너한테 정말 좋은 선물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서 무슨 선물 주나? 무슨 선물? 뭐 술? 담배? 그랬더니 아니? 그랬더니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래. 밥? 그랬더니 밥이래. 그래? 한식? 콜! 한식이요, 너무 그리웠거든요. 거기 가면 한국밥을 준대.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주일만 되기를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조건을 딱 붙이더라고요. 그때까지 너 술, 담배, 마약 안 하면 내가 주일날 그 한국밥 먹을 지금도 기가 막히는데 한국밥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데려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국밥 먹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리운 줄 아십니까? 외국에 가면요 엄청 그리워요. 한국밥이라는 그 자체가 반찬 있고 김치 있고 이게요 굉장히 그립습니다. 저희 삼촌은요 음식을 진짜 못하셔서
매번 제가 닭관과 김치와 김치도 사는 거예요. 닭관 김치 밥만 먹었어요. 이렇게 한 2년을 먹으니까 눈이 돌아가죠. 거기에 막 오징어 볶음, 제육 볶음 막 그렇게 있으니까 아예 배고파라. 그런 걸 딱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것을 끊습니다. 끊고 딱 주일에 딱 밥을 먹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우, 내가 원하던 삶이 이거였어.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구나. 갑자기 공부고 뭐고 나발이고 다 없고요. 할머니고 뭐 삼촌이고 뭐 다 없고요. 그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이제 후식이 또 나오더라고요. 후식까지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먹는데 딱 목사님이 오더니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특유의 그 쾌쾌한 냄새가 나요. 나뭇잎 타는 냄새라고 그럴까요?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랬더니 저 딱 목사님께서 오시더니 넌데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디서 왔냐고 스페인어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딱 보고 미노 알 거래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스페인 그 볼리비아 사람인 줄 알고 어디서 오셨나요? 저는 또 대답을 스페인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원어민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너무 한국 사람처럼 잘 먹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야, 진짜 잘 먹는다. 제가 한국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야, 진짜 잘 먹는다. 정말 최고다. 아, 이 사람 진짜 등치도 장난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목사님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있는데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확 웃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랬더니 막 그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나라 말로 혹시 여기서 마약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근데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아 그러시냐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마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저를 그리고 막 이러던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으시면서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갑자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아니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뜻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울까? 왜 나를 위해서 울까? 저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날 이렇게 울지? 그런 생각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주일에 딱 이제 교회를 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쯤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형우야, 내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그래서 무슨 약속이요? 그랬더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수요일 날 오면 밥도 줄 거고 금요일 날 와도 밥을 줄 거고 토요일 날 와도 밥을 줄 거고 주일 날 와도 밥을 줄게. 그것도 다 한식으로. 여러분 이 목사님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무조건 갔어요. 걸어서 한 시간 거리를 갔어요.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공예배는 다 출석하게 된 거잖아요. 또 어느 날 제가 딱 이렇게 가서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앞에 강대상에 있는 계신 목사님께서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형우 보라고 제 믿음을 보라고 밥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제 믿음을 보라고 여러분 도전 받으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밥 먹으러 온 건데 순수하게.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제 밥을 먹으러 딱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제가 항상 불은 껐거든요. 좀 절약정신이 있어서 불은 제가 다 껐어요. 딱 끄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릎이 탁 주저앉는 거예요. 무릎을 탁 주저앉더니 어? 내가 왜 이러지? 근데요 마음 한구석에 저기서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형우야 형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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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에요. 형우야. 근데 그 음성이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지금 최대한으로 표현해드리는 건데 너무나도 평안했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정말 끝까지 살고 싶었어요. 그분과 같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형우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해 줄 수 없니? 넌 날 조금이라도 사랑해 줄 수 없니?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밥이고 뭐고 생각이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런 뭐 이런 지금은 이런 생각이지만 그때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요. 당신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정말 나는 그 사람 당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널 살렸잖니. 내가 널 살렸잖니. 죽을 뻔했던 거 내가 너 살렸잖아. 그러니까 나 조금만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나 졌습니다. 나 하나님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 얘기가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사랑해.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아줄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전심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간 이 일생이 전부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포기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은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유혹을 하시는 것 같더니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밥이 본질이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수요일 날 밥 때문이 아니라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한 시간 거리를 계속 다녔어요. 걸어서. 그때만 해도 좀 살이 좀 빠졌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살이 이렇게 또 예. 웃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서 2주 후인가 저에게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를 만드십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좀 여기서 정착을 좀 하시고 저에게 하루는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그래서 아, 왜 가지? 밥 주실래나? 그래서 찔리찔리 갔었어요. 거기 또 되게 멀어요. 걸어서 2시간이에요. 버스를 탈 줄은 몰라가지고 그때는 2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멀어요. 갔어요. 걸어서. 그랬더니 요만한 딱 요 탁자만한 대야에다가 물을 딱 부시고 의자를 딱 준비하시더니 너 거기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았죠. 발을 벗으래요. 신발을 벗으래요. 그리고 양말을 벗으래요. 왜 나한테 선물 줄래나? 그래서 막 냅다 벗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발을 딱 잡고 그 대야에다가 딱 집어넣고 하나님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 또 왜 울어? 한번 울었어야 되지.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왜 우세요? 막 그러는데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우야, 지금 네가 이거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똑같이 하는 건데 선교사님이 너를 사랑해서 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이 발을 씻겨주고 있는 거야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이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안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고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요, 선교사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처럼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그게 바뀌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CCM 가수가 되겠습니다. 나 그렇게 써주세요. 음악 목사 할게요. 나 더 이상 세상의 모습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딱 바라보시는데 무슨 뒤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셨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우야, 세상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 나랑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요? 하나님 여자세요? 나 남잔데? 그랬더니 아, 그런 결혼 말고 너랑 나랑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뜻이야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콜을 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들려드릴 노래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요, 따르릉이라는 곡입니다.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멜랑콜리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좀 그 앨범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전화가 오고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따르겠습니다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들어봐 주시고 그리고 가사를 좀 보시고 묵상해 주시고 제가 또 노래를 그렇게 썩 잘 부르는 편이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막 엔나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또 간증 이어가겠습니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둡고 추운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나를 만지죠. 두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세상에 남긴 주님 사랑 영원한 길을 마치시면 찬양할까요? 따르릉 주님 찾는 전화 왔어요. 괴롭고 힘이 든다면 손을 내밀던 사람 따르릉 감사하다 전화 왔어요. 그 모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주 정성 가득 사랑을 채워 온 세상에 뿌리고 은혜로운 그 열매 주께 나를
합시다. 할렐루야. 사랑 담은 배낭을 메고 산 넘고 바다 건너 사랑과 진리를 전 세계에 알리리.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님의 사랑 노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좀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걸 저희 아버지가 디렉터를 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한 번에 가다니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 오케이.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이 녹음 자체가요. 한 20번, 30번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노하게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빡세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한 번에 딱 끝냈어요. 근데 이 노래가 터져야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실 텐데. 아유, 이거 부르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아시죠? 쭉 빼는 거. 예, 아, 그렇습니다. 아우 힘들어. 아, 뚱뚱해 봐요. 되게 힘들어요. 지성석 선호사님 아시죠? 그 마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짠 이제 볼리비아에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악 목사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제가 음악 목사가 됐습니다. 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한테 좋은 짝꿍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한 번도 보내주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찍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같은 찬양팀에 있던 반주자를 딱 찜했어요. 쟤 아니면 하나님 나 안 돼요. 쟤 아니면 나 안 되니까. 근데요 신기하게도 이분이 사귀고 있었거든요. 헤어진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그전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분이 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니연이 아니에요? 어우 야 깜짝이야. 여자분이 저한테 오케이를 한 거예요. 신기하죠? 그땐 더 뚱뚱했었거든요. 더 뚱뚱하고 못생겼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못생겼었어요. 아 참 내 니스 잘한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한번 결혼해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장모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몰라도 얼굴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뭐 어때서요? 너무 외국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 같은데 눈도 되게 크거든요.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둘이 기도원 들어가서 빡시게 기도하자. 그래서 빡시게 기도했어요. 정말 일주일을 저는 금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안 했습니다. 그분은요 금식했고요. 그래서 저는 금식을 해가지고 같이 빡시게 기도해서 정말 딱 해서 장모님한테 다시 갔어요. 저희 결혼 뭐 진짜 여기는 헬스케 죽으려고 그러고 저는 너무 반질반질하고
근데 목이 쉰 거야. 장모님 기도했습니다. 저 좀 결혼 좀 하겠어요. 옆에 있는 이분도 엄마 제발 아니면 나 죽겠어. 그때 저희 장모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쟤네를 하게 해? 옆에서 우리 아버님이 대박입니다.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하라고 그래. 뭘 그렇게 따져. 쟤 애 나면 얼굴이. 그래서요. 제 결혼을 하게 돼요. 장인어른 때문에요. 근데 그거에 뭔 그거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어떻게 됐던 이루게 하실 것 같아. 이루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라의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저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저기 딸 사진이 있을 거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나옵니다. 반전이죠?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해내셨어요. 지금까지 우울하고 암울했던 삶은 다 끝나가고 얘네 둘만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알아요? 지금도 전화가 막 와요. 저 이제 핸드폰을 해달래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핸드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얘가 핸드폰이 있으면 분명히 전화를 몇 군데 할 테고 또 얘가 인터넷을 하면 엄청나게 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요금 폭탄 내는 거.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십니다. 뭐냐면 핸드폰을 그냥 사가지고요. 공기계로 사서 와이파이로 카톡을 깔면 인터넷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분이 많이 어리부러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짜잖아요. 와이파이만 되면 공짜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거 뭐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꼬리내서 애 둘을 낳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네. 저 첫 번째가 제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거든요. 첫째에 대한 제가 아픔이 있습니다. 첫째가요. 어찌게 됐던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아야 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자 사람이 아니라 간호사였거든요. 수술실 간호사. 근데 여러분 수술실 가면은 아시다시피 그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쬐니다. 그래서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방사선을 쬐다 보니까 아기가 7개월 만에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개월 만에 얼마나 했게요? 900g에 낳았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징그러워요. 정말 이 손바닥만 해요. 900g이면.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힘들게 결혼을 시켜주시고 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도대체 왜? 왜?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잘 응답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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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아이가요 태어나고서 주사바늘을요, 이 이마에다도 꽂고요, 뒤에 머리에다도 꽂고요, 발에다도 꽂고, 나중엔 핏줄이 안 보인대요. 핏줄이 숨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자다가 계속 그날 저녁 기도하죠. 매일 저녁 기도하죠. 얘가 태어날 때까지. 기도를 하면 뭐합니까? 전화가 오는데, 오늘 저녁 오십시오. 얘가 오늘 저녁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오늘 저녁 못 넘길 것 같습니다. 미어 터져요 가슴이. 그때 당시에 제가 강남 개포동에 살았는데 회경동까지 회기동까지 경희대학교까지
20분 만에 날라서 갔어요. 그 막히는 시간, 러시아워 시간인데 가서 딱 봤더니 얘를 기도를 하면 얘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안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큐베이터가 있으니까 그 인큐베이터 위에다 대놓고 제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수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나 진짜 이 아이 사랑하거든요. 진짜 이 아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아이 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 얘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한테 한 가지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게 아니라 내 거야. 그 말인즉슨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쓸 거야. 저한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면요. 하나님, 내가 안수하는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던 하나님 생명을 붙여넣으시던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부모한테 부모가 이 기도를 드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평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비보가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보세요?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이 아이 5분 내에 사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엄만 난리 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시려면 빨리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장례시장 다 알아봤었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2분 뒤에 전화가 다시 와요. 정확히 2분 뒤에. 애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셔도 됩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소리예요. 우리 아내께 영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힘이 크더라고요.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내가 목소리 쉬면서 기도했을 때 그 결혼 허락을 받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요. 이 아이가 3.5kg 될 때까지는 인큐베이터에서 못 나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얼만큼 걸릴까요? 했더니 한 6개월 걸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왕에 살려주신 거면 1개월 만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1개월 만에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 그래서 1개월 만에 진짜 나왔어요. 그리고서 지금 너무나도 건강하게, 다른 친구들 다 아파서 갤갤거릴 때 이 아이는 너무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큰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줬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딱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담이라고. 예담도요, 리을 미음이에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름이죠? 심오합니다. 예수님 닮기. 근데 그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이가 예담이고요. 둘째는요, 너무 건강하게 났어요. 4.5kg인가? 너무 건강하게 났어요, 걔는. 그래서 지금도 막 아파, 아파 하고 다녀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또 애가 스킨십을 좋아해요. 아빠 속으로 아 징그러 죽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식구가 되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저에겐 굉장히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주십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이무송 집사님이세요. 이무송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한 4, 5년간을 계속 문자를 보냈대요. 하나님에 대한 문자. 근데 저희 아버지는 불자시거든요. 막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무송 집사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아버지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지. 그럴 시간도 됐지. 그쵸? 그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작전을 하나 짤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 아프셨었으니까 병원에다 전화를 냈어요. 박일준 씨 좀 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그분도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좀 겁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어 겁 줄게. 그랬더니 딱 전화가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한테. 박일준 씨 지금 이 간이 말이죠. 지금 한 70% 80%가 지금 더 이상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러니까 술 드셨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담배 피웠어요? 안 피웠습니다. 근데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오래 못 가겠는데 딱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오래 못 간다고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뭐라 그랬더니 형우야 내가 꼭 갈 것 같아? 나 정말 이러고 가냐?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때 다고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예수 믿읍시다. 알았어 이놈아. 그래서 예수 믿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요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덩달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가는데 반을 가는데 시리 안 가요? 가야죠. 가서 예수님 믿고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정식적으로 집사님들이 등록이 되셨어요. 저는요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또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는데 이제는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좀 나중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듀엣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요 오늘 솔직히 말하면 아축이었어요. 네, 다 풀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굉장히 더 많고요. 이 외에도 하나님의 간증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어쩔 때는 재미없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쟤 뭐야? 쟤 나와서 뭐라고 또 그러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분 강제로 만나게 해주세요. 꿈속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확 잡아버리세요. 라고 제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딸은 이제 제가 북한 사역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 구출하는 사역도 하고 있고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앨범을 낸 게 있어요. 네, 최근에 앨범을 낸 게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그걸 들려드리면서 제가 이번에는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까요?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의 연약한 육신 깨어서 하나님 내 믿으시는 도구 되게 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주께 맡기니 주의 들이마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관점들 그 계획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그분께 영원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이 깨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의 연약한 육신 깨어서
올려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박형호 목사가 아무리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해도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도 주실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저 앞에 있는 사람처럼, 저기 있는 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저기는 저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를 물려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